한국시티은행이 전국 133개 영업점 중 101개를 폐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까지 32곳의 영업점만 남긴다는 계획인데요.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과 함께 은행의 디지털화가 기존 은행권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티은행의 급진적인 지점 통폐합이 다른 시중은행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금융증권부 정한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은행들이 최근 지점을 줄이는 추세이긴 한데요. 이번 시티은행의 지점 통폐합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현재 지점의 80%, 즉 100개 넘게 줄이겠다는 건데, 이렇게 급진적인 지점 통폐합은 전례가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티은행은 올해 안에 전국 133개 영업점 중에서 32개만 남겨놓고 나머지 101개 영업점은 폐점한다는 계획입니다. 시티은행 지점 5개 중 4곳이 없어지는 셈인데요. 시티은행 측은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 수가 그동안 급감해 왔다며 이번 지점 통폐합은 디지털 시대의 은행이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시티은행은 고객의 95%가 이미 디지털 채널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디지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시티은행은 전통적인 지점 모델에서 벗어나 디지털 뱅킹을 강화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인데요. 모바일 앱을 강화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고 거래 절차를 간소화한 인터넷 뱅킹 플랫폼을 새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 기존 지점을 줄이는 대신 100명 이상이 근무하는 대형 점포 등을 열 계획입니다. 기존 영업점이 자산관리센터와 여신영업센터, 일반 지점 등으로 바뀌는 겁니다. 문을 닫는 영업점에서 일하던 행원은 거점센터로 재배치되거나 고객가치센터와 고객집중센터에서 비대면 금융 컨설팅 업무를 맡습니다. 네, 시티은행이 이렇게 지점을 축소한다고 하니 노조 측의 반발이 상당하다고요? 네, 지점 대축소에 대해서 시티은행 노조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노조 측은 문을 닫는 지점의 직원 대다수를 콜센터로 옮기겠다는 게 회사 측의 계획인데, 이는 그동안 계약직 직원들이 해오던 콜센터 업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퇴직을 유도하려는 회사의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은행 측은 이번 지점 축소로 인한 해고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점 통합으로 인해 가용 인력이 재배치될 자산관리센터, 그리고 여신영업센터, 고객가치센터 및 고객집중센터는 미래 디지털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하는 거점 부서이지 콜센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네, 사측과 노조가 지점 축소를 두고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데, 사실 디지털 시대에 이런 은행 지점 축소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네, 최근 은행권에서 불고 있는 인력 감축 그리고 지점 통폐합은 은행원들을 떨리게 하고 있는데요. 지점 축소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동안 은행들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불려왔다면 이제 금융업이 디지털 혁신을 맞아 몸집 줄이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은행권 몸집 줄이기는 이미 시작됐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임직원 수는 2,200여 명 줄었고, 전국 은행 영업점 175곳이 사라졌습니다. 앞서 시티은행 고객 95%가 비대면 거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조회 서비스에서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 뱅킹 비율은 80.6%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창구 거래와 자동화 기기 등 오프라인 거래는 15.5%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시중은행이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구축했고, 또 여기에 익숙해진 고객들이 늘면서 비싼 임대료를 내며 지점 문을 열어봐야 방문하는 고객은 몇안 된다는 거죠. 또 얼마 전 K뱅크가 본격 영업을 시작하기도 했지만, 인터넷 전문 은행들은 100% 비대면으로 영업합니다. 기존 은행들이 드는 지점 유지 비용이 들지 않는 건데, 인터넷 전문 은행은 여기서 절감되는 비용을 보다 낮은 대출 금리와 높은 예금 이자로 고객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은행들 역시 인터넷 전문은행 공세에 대응해 고객을 지키려면 영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점포를 줄이는 방향을 택할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이번 시티은행의 지점 대축소는 은행의 무게 중심이 창구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앞으로 시중은행들의 지점 축소 추세는 가속화할 것 같습니다. 네, 시티은행 지점 통폐합과 관련해 정한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